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님, 현석이 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입니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를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언론계에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긴 합니다. 김현석 사실 그 언론사들의 그 특파원이라는 게 뭐 가서 취재도 한다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뭐 베트남 이런 데서 기자 한 명 와서 우리나라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그분들의 어떤 칼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 형식적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김현석 기자님은 특파원 칼럼을 어찌 보면 본지보다도 더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운이 좋은 거죠. 그때 하필이면 이렇게 그 미국의 투자 붐이 불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많았죠. 그 전에도 뭐 좋은 특파원들 많았죠. 네, 월스트리트 나우. 네, 맞습니다. 예. 항상 검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에 뭔가 그 저 인사이더 친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년을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1, 2년이 아니고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얘기를 듣게 되고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질의응답을 하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얘기를 다른 듣게 얘기들.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뭔지를 잘 모르죠. 제가. 네. 근데 한 계속 시장만 보는 걸 한 3년 하면 이제 서당께도 풍어를 울는 것처럼 오늘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다른 의미야 이런 게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거를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게 이제 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요즘 그런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 이제 떠났으니까 한국 갔으면 됐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시간대가 잘 안 맞으니까 그 예전처럼 이렇게 연락을 아주 자제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아직 그 모르는 게 생기고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하면 잘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직 몇 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개는 설명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면 왜 이렇게 반응했지? 모를 때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한 적어도 두세 명 정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지죠.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네,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한국 언론계 보석 김현석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요즘 김 기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금리, 네. 금리 이야기. 사실 금리가 올 2, 3월에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금방 상반기 내 2%에 달하는 게 아니냐. 10년물 예. 국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동인이 되니까 다들 관심이 있었죠. 근데 1.75를 찍고 내려오더니 좀 조용해졌어요. 순식간에 뭐 4월부터 일본 투자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배수대가. 근데 진짜 살아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5월 지난주죠. 지난주에 19일 날 페드가 4월 FOMC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몇 명, a number of 몇 명 있었죠. 그런 몇 명들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금리가 다시 1.7까지 올랐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서 어제는 다시 1.55까지 찍었고 오늘은 지금 보니까 한 1.6 정도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상과 달리 예. 특히 페드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게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에는 그동안 많이 사주던 거를 안 사면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될 거다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월가에서 이제 채권을 트레이딩하던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이유가 요새 이렇게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미국의 어떤 연기금과 은행 이런 투자자들이 채권을 지금 좀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금리 하락을
그렇죠. 예상한다는 뜻이죠.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채권 시장은 24시간 열리잖아요. 네. 어떤 미국 시장이 끝나면 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지고, 아시아 시장이 끝나면 유럽 시장으로 이어지고, 예.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세션에는 이게 약간 오르다가 미국 세션에 가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투자자들이 사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우선은 채권을 사는 이유를 장기 국채 단기 자금이 지금 너무 많다.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드가 밀어낸 돈들이 지금 너무 많이 금융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 돈으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대출 수요가 사실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금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결국은 은행으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은행들은 이 돈을 어떻게 대출 수요나 이런 걸로 해줄 수가 방법이 없으니. 예. 그래서 지금 리버스 레포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레포 시장은 통상적으로 내가 가진 채권을 맡기고 페드에 맡기고 페드가 단기 자금을 융통해주는 그래서 돈을 현금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네. 리버스 레포는 제가 돈이 많아요. 이걸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맡기고 페드에게 채권 이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런 돈이 지금 하루에 4천억 달러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거의 사상 최대급. 예전에 어떤 위기 전 뭐 이런 데 급으로 많단.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그게 은행들이 가진 돈이죠. 은행들이 사람들이 맡기고 뭘 해서 은행들이 가진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단기든 장기든 굴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 수요도 없고. 근데 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작은 금리지만 페드에 맡기고 지금 이자를 조금이라도 타겠다는 그런 돈이 4천억 달러나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미국 어떤 시장에 단기 자금이 넘친다는 얘기인데, 자금이 넘치는 거의 일부는 또 장기 수요로 가서 어떤 듀레이션을 마치는데 어떤 10년물 수요나 이런 채권들을 매입하는 수요로 사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지금 조정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조정에 대비해서 채권을 사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채권과 주식은 요새는 약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원래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친구들이죠.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 파랗게 질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좀 채권에 몰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게 상관관계가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시장의 조정을 일부 생각하는 사람들이 헷지용으로 채권 수요를 산다, 채권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세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은 사실 그 내일 모레, 그러니까 미국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내일이 되겠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그때 나오는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오늘도 어제도 관망세가 좀 있었고 오늘도 관망세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 PC 물가 때문이에요. 이 물가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다들 관심사인데, PC 물가가 지난번에 시장을 놀라게 한 그 CPI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4.2%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라는 게. PCE 물가는 소비자 물가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PCE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고요. 예.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인데, 그 둘은 우선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기관이 다르고, 예. 방식도 다르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바스켓이 약간 다릅니다.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르고. 거기서 눈여겨볼 거는 집값, 그러니까 렌트, 미국의 어떤 집값, 집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그 일반 소비자들이 집을 빌려서 월세를 내든지, 예. 아니면 집주인이라도 그 돈을 투자해서 내 집 샀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을 약간 렌트로 환산을 해서 하는 거를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걸 좀 많이 봅니다. 네. 거의 40% 가까이를 그걸 보는데, PC 물가는 그게 좀 낮아요. 한 20% 정도. 그러니 실제 시장 물가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네요. 예, PC 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러니까 자주 바스켓을 교체를 분기마다 교체를 하고 또 많은 물건을 담고 있고 어떤 실질 물가를 좀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분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정확한 차이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집값 때문에 지금 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 집값 때문에 PC 물가가 CPI보다 약간 낮게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좀 걱정을 덜 하더라고요. CPI가 나왔을 때보다는 PC가 예. 그리고 좀 높게 나와도 페드 사람들이 여전히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무시하고 갈 거다. 네. 어차피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물가가 항상 전년 동기비로 나오니까 네. 지금은 기저효과.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가 이제 작년 7월, 작년 8월과 앞으로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네. 작년 9월. 네. 근데 작년 7, 8, 9월은 물가가 꽤 괜찮게 높았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월, 5월이 낮았고요. 6월부터 예. 거의 정상화가 됐었죠. 그래서 물가가 이 물가가 계속 유지되거나 오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액액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까지 네, 경험했던 것보다 예, 4월 5월이 넘어가면 거라거든요. 6월 정도가 예. 넘어가면 뭐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뉴욕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피부에 닿는 물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장난 아니다. 집값도 장난 아니고 뭐 슈퍼에 가면 고기 뭐 계란 뭐 안 오른 게 없다.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일시적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번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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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네, 인플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집값이 오르면 그런 영향이 주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네. 저 사람 임금 오르고 그럼 나만 안 오를 수 없고 나도 올리고 맞아요. 뭐 제가 파는 물건값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번져 나가는 한 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제 원타임으로 이렇게 어떤 병목 현상 때문에 오르는 거는 뭐 지나고 나면 괜찮아진다라는 게 이제 페드의 논리죠. 네 번째가 좀 재밌는 건데요. 지금 테이퍼링을 해도 물가가 이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요 그건? 기존에는 테이퍼링하면 물가 오를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과거에 2013년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있었죠. 그때 테이퍼링을 얘기했던 게 지난주 1가 이제 8주년이었는데 5월 22일이었어요. 음흠. 5월 22일 날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의회에서 갑자기 테이퍼링을 다음 어떤 몇 번의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막 시장이 해서 그날 10년물 물가 금리가 2%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게 3%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히 올랐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지수를 10월 8일까지 쭉 1650원가에서 유지 계속 그 사이에서 네, 왔다 갔다 예. 약간 하향됐다가 조금 올라와서 찾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주식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페드가 그걸 좀 조절했고 그래서 12월에야 테이퍼링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12월에 다시 3%였어요. 그게 3%가 9월에 3%였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12월에 3%였는데 그 해 2004년 1월부터 결정적으로 테이퍼링 그러니까 한 달에 매입하는 채권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4년 10월까지 계속 줄여서 그 월 850억 달러를 구매를 하다가 이게 빵이 됐거든요. 그런 사이에 금리는 어떻게 됐냐면 3%였는데 1.99%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다 반영을 한 거예요. 빨리 사람들이 시장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미 다 반영을 했고 실제 테이퍼링 할 때는 금리가 내려간 거죠. 그렇겠죠 그거야.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 3월에 이미 다 올랐다. 이미 다 반영한 거다 그게? 네, 다 한 거다. 이게 테이퍼는 없었지만 테이퍼리스 텐드럼을 겪은 거고 그래서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올랐고 그래서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그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그 졸탄 포자르라는 그 분석가가 있어요. 이 예. 사람이 예전에 뉴욕 페드에서 공개 시장 조작을 직접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엊그제 25일 날 데일리에서 웰스파고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웰스파고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 웰스파고 은행이 미국의 3위 은행이잖아요. 굉장히 큰 은행인데 이 은행이 수백만 개 유령 계좌를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캠페인을 건 거죠 직원들한테. 근데 안 만들어지니까 새 계좌가 그냥 만든 거예요 막 고객 이름을 도용해서 직원들이 예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몇십억 달러 벌금을 맞고 2019년에 어떤 벌을 징계를 당했냐면 더 이상 자산을 늘리지 마라
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2017년 12월 수준에서 더 이상 자산을 늘리지 마. 네. 그 얘기는 대출도 하지 말고 어떤 국채 같은 걸 사거나 이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벌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말은 페드가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국채를 사는 규모를 줄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쯤에서 웰스파고에 대해서 그때 내렸던 벌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럼 벨스파고가 그동안은 국채를 못 샀잖아요. 네. 그래서 남는 돈이 지금 5천억 달러가 남아있대요. 놀고 있는 돈이. 아하. 벨스파고 내에. 예. 근데 그 돈으로 국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 대출이 나가진 않으니까 우선 쉬운 손쉬운 국채를 사면 좀 1200억 달러에서 뭐 1000억, 1050억 달러로 줄였다가 900억 달러로 줄였다. 이렇게 대략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벨스파고 5천억 달러 계속 그 이상을 사주면 국채 금리가 오히려 안정을 보일 거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지금은 월 1200억 달러를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 1월부터 1200억 달러를 1050억 달러로 줄이고 다음 때 한 달 지나면 또 900억 달러로 줄이고 또 다음에 그러니까 8번에 1년에 8번에 FOMC 회의를 하잖아요. 예. 그때마다 150억 달러씩 줄여서 페이즈 아웃을 해서 0으로 끝낼 거다. 그의 말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웰스파고가 사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걱정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이 1.5에서 1.7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크게 오르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다. 뭔가 어떤 확고한 변곡점.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든가 과열된다든가 인플레가 아 이거는 확실히 인플레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페드의 말을 야 이거 페드는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를 거다라는 게 현재 상태고 그래서 미국의 연기금이나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 쓸 일이 없으면 네. 결국 돌아다니던 돈은 그렇죠. 아주 저금리로라도 굴리려고 할 테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 쓸 일이 있겠냐 없겠냐 그걸 들여다보는데 네. 별로 없을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경기가 그 어떤 재정 부양책 이런 걸로 사람들이 돈을 확 쓰면서 좀 이렇게 4월에 피크를 찍었다가 예. 약간 느려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스티뮬러스로 이게 급하게 끌어올려졌는데 이게 정상화되는 거죠. 원래 예. 곡선을 찾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좀 느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제대로 안 살아나는 거 아니야? 고용 같은 경우도 저번 4월에 100만 개 이상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26만 6천 개로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걱정이 조금씩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용도 지금 보면 야 금방 그렇게 막 50만 개씩 100만 개씩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 물론 6월 4일인가에 다시 5월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막 100만 개씩 늘어날 걸로는 이제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천천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아까 말했듯이 대출 수요라든지 이런 게 뭐 금방 있어서 금리가 뛰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그럼 언제쯤 오를 거냐 하면 연준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미국의 저소득층 네. 직업 구했다가 잃고 뭐 잘 못 구하고 그러는 분들도 그래도 먹고 살만할 정도로 경기가 뜨거워서 일자리가 괜찮은 을게 될 그 시점 네. 이 오면 그때는 이제 연준이 아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네 하면서 이제 금리 슬슬 올리고 됐어 이제 철수하자. 거기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준이 언제 흑인이나 라티노들의 어떤 실업률에 신경 썼냐 이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준이란 데는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연준이 가진 맨데이트는 명확하거든요. 어떤 실업을 고용을 최대로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인의 실업률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경기가 좋다고 흑인의 실업률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영향이 있죠.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어떤 고용이라든지 노동 수준이라든지 근로 의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이 사실은 뭐 그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뭐 은행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야, 그게 니네가 할 일이냐? 왜 이렇게 정치화됐어? 라는 거를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잡아드니까 너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뷰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밑바닥 근로자를 그래도 그들까지도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려는데
보니까 밑바닥에는 흑인들이 많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과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체 전체를 끌어 넘치게 해야 이게 넘치는 거지.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는 그게 안 되죠. 근데 과열이 된다면 버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걸 터지면 전국 전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정치의 몫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과열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비판이 조금 있습니다. 돈 풀어서 표 얻으려고?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파월이 연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모는 거야. 돈 풀면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니 또 이런 진보적인 정부에 기대게 될 거고. 네. 돈 풀면 그 돈으로 또 생생낼 수 있으니 또 진보적인 정부가 좋을 거니까. 네. 그런데 보수적인 정부도 금리 낮추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다 부패를 했죠. 기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목적이 이제 표를 얻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쉬운 거죠. 나 때는 안 망하니까요. 네, 다음 후손이 망하는 거고 뭐 그 다음 정부가 하는 거지 뭐 저야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하자는 대로 하면 되죠. 네, 뭐 10년 뒤, 20년 뒤 안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가 원래 이렇게 조용하면 시장 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요. 뉴욕 증시가 사실은 지금 박스권에 굉장히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언제쯤 돌파할 거냐, 사실 그게 이제 관건이죠. 어제 장이 사실 굉장히 이걸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상승세로 시작해서 조금 올라가서 4,200을 딱 찍으니까 예. 그때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쭉 떨어져서 결국 종가가 4,195로 끝났거든요. 예. 그게 벌써 6주째 지금 4,050에서 4,200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높아지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월가에 사실 좀 제가 아는 가장 큰 손 좀 몇백억 달러를 몇천억 달러를 굴리는 사람을 좀 이제 사실 어제 전화를 좀 했어요. 어제 새벽에 전화를 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이 사람 얘기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를 수십 년 동안 봤을 때 이렇게 두 자릿수 때 상승이 3년 연속으로 된 적이 거의 없다. 있죠. 있는데 매우 드물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보면 2019년에 29%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물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3월에 떨어졌다가 올랐으니까. 예. 하지만 한 16%, 배당까지 포함해야 한 18% 올랐거든요. 어쨌든 두 자릿수가 올랐어요. 예. 그래서 다들 작년 말에 올해는 6, 7% 이 정도만 봤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근데 1분기에 이미 6, 7%를 했거든요. 지금 4,200이 11%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미 두 자릿수가 된 거예요. 예. 굉장히 희귀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월가에서는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애들도 많아요. 시티 같은 데는 최근에 목표를 3,800에서 4,000으로 올렸는데 4,000이 목표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데 오히려 내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내리고 있는 게 이 3년 나오기는 굉장히 드물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다 뽑을 거 다 뽑아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그렇게 보고 했던 애들이 사실은 지금 박스콘이 그렇게 갇혀 있고 그래서 1분기에 다 먹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런 걸 믿고 이미 팔았던 애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작년 말에 아, 두 자릿수는 안 돼. 그럼 네. 적당히 좀 포지션을 정리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사실 4,000대에서 갇혀 있었죠. 처음에 갇혀 있다가 2, 3월까지 그랬죠. 금리가 막 올라갈 때. 갇혀 있다가 다들 그래서 좀 포지션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사람들이 갑자기 4월 들어서 이게 확 치솟아서 4,200까지 레벨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손실을 많이 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미리 포지션을 처했다가 이게 시장을 쫓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갈 건 아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살 거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또 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200이면 정말 밸리션이 높고 그리고 살 거를 뭘 살까를 보면 기술주는 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 지난 10년간에 어떤 돈을 다 벌어준 게 기술주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저성장 시대의 어떤 성장에 대한 갈구, 목마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특히 대표적인 거대 기술주들은 워낙 수익성도 좋고
뭐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워낙 비싸서가 문제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살 거냐 봤더니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다 올랐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거의 애플급까지 올라왔어요. 뭐 20배 수준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 것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6주 동안 갇혀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게 실적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확연하게 인플레 걱정이 없어지거나 어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들 지금 그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도 5% 이상 조정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이러고 있으면 조금 내려가면 5% 정도 가면 벌써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미 포지션을 들어온 애들이 다 당했어요. 그래갖고 다들 보니까 업사이드도 별로 없지만 다운사이드도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마구 사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그렇다고 10%가 폭락 폭등을 하거나 10%가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이렇다고 또 이상한 시장도 아니다. 이상하지도 않다 그래도? 이상하지도 않는 거죠. 하기야 오른 거 생각하면 폭락도 그럼요. 자연스럽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 생각하면? 다시 오른다고 해도 뭐 이만큼 올랐는데 더 못 오르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사람 얘기는 페드도 그때 테이퍼링을 했을 때 페드의 테이퍼링은 이 사람은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2013년에도 시장이 테이퍼링 텐드럼을 테이퍼 텐드럼을 겪을 때 페드가 그 기간을 늦췄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경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봐주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도 페드처럼 페드가 뭐 시장을 망치려고 테이퍼링을 마구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인플레는 것도 무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상 완화적인 페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뭐 큰 걱정은 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페드를 보면서 천천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방은 꽤 탄탄하다는 느낌? 뭐 이러나 저러나? 네. 오른 거야 당장 오를 만한 뭔가는 없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리포트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역발상으로 좀 하는 또 퀀트로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역발상으로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가 매수나 조정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은 5% 룰, 그러니까 5% 룰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 5%가 확 하루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5% 확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라. 세 번째가 또 떨어진다? 또 들어가라. 그때는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008년, 2009년, 2020년 이런 폭락장을 봤을 때 5% 이상 들어간 게 두 번째 정도 나타났을 때 들어가면 대부분 그 후에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조정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빅스를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빅스가 지금은 18 부근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원래는 이 정도 지수가 4200까지 가고 막 온 주식들이 다 신고가를 치고 있으면 이게 원래는 7, 8 수준이에요. 네. 근데 워낙 지금 변동성이 높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옵션에 워낙 헤지를 걸어놓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높아진 상황에서 18 많이 떨어져서 18이죠. 근데 이 여기에 생각은 빅스로 봤을 때는 들어갈 시점은 28 혹은 36에서 40. 28 정도 오면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36에서 40까지 한 번 더 레벨업을 해도 그때쯤 되면 내려왔다. 작년 상황을 보면 항상 그랬다. 그래서 그때가 들어갈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과거 데이터 막 계속 보는 거 뭐 보면 없으니까. 예. 또 내 느낌이 그래라고 말하기에는 더 이상하고.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런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혹은 밸류에이션도 과거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과거에 이 정도 밴드의 밸류에이션에서 움직였으니 지금 이 정도면 고평가야 내지는 저평가야. 사실은 20배 지금 다 22배 23배 뭐 이런데요. 20배가 넘으면 20배에서 26배 사이선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다 내려왔습니다. PR, 하락장의 시작이었어요. PR이. 예. 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초유의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찍어내고 그리고 페드가 인플레를 무시하겠다고 떠들고 있고 예. 그리고 전 세계가 공졸해서 서로 제가 보면 지금 약간 환율 전쟁이 붙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달러가 전쟁? 지금 약간 내려가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강달러를 다 막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다 튀어나가서 엊그제 무슨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상하이 지부의 어떤 사람이 강달러를 강위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원자재가 지금 문제니까 수입 물가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진문이 들어가서 뭐 달러를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달러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달러의 강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안을 막는 거죠. 지금 유럽은행에서도 어제 그 유럽은행의 이사인 파넬라인가 뭐 그 사람이 우리 아직 이제 경기 살아나고 뭐 그런데 지금 돈 거둘 때 아니야. 지금 QE를 계속 그쪽도 계속 하겠다. 유럽은 사실은 지금 QE를 두 배나 한 거죠. GDP 기준으로 보면 70몇 퍼센트. 미국이 이제 40%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예. 뭐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서 지금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가 살려나려고 하는데 화폐가 이 강세를 보는 게 뭐가 좋냐. 우리나라도 지금 1100원대에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엄청나게 싫어해서 막 지금 시장 다 돌아다니면서 달러를 사는 놈들 견제를 하고 달러 팔라고 빨리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개입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서 그러니까 막 수요 조사 같은 걸 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달러가 1,100원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대요. 반대로 이제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한율 전쟁 분위기가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생각까지 약간 들더라고요. 사실 돌이켜서 한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초유의 통화 정책을 썼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거 살짝 뒤집어서 보면 다 환율 전쟁이죠. 네. 자기 나라 통화 약세 그렇죠. 만들기 전쟁.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 제조업까지 다 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한 미국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투자가 적당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침체인데도 생각보다는 일어나고 있는 게 뭐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수요 때문에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래라는 제조업 투자 수요 같은 게 생겨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게 또 공급 과잉을 갖고 오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사실 약간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다 만들면 네. 물론 뭐 세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온몸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정말 온 사물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반도체 수요는 끝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미국이 엊그제 상무장관이 나와서 그랬거든요. 자기네가 500억 불 투자를 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 최대 10개 정도의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10개가요 사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지금은 구글어스나 이런 네이버 지도 같은 걸 보시면 수원이나 화성이나 평택을 보시면 옛날에 공장들이 있어요. 공장이 뭐 맨 라인, 뭐 8라인, 10라인, 뭐 12라인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에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점점 커지죠. 지금 짓는 뭐 평택 라인들은요. 이 공장 다 때려 합친 것만큼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끝도 없어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가다가 지칠 정도로 크더라고요. 막 500m, 1km 이래요. 이 폭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 타고 돌아다가 저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런 공장을 지금은 규모의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드는 공장이 10개가 생기면 정말 많은 수요의 반도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중국도 지금 뭐 하겠다고 시진핑 주석이 또 뭘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급등할 이유는 없겠죠 시장이. 그러니까 아유 뭐 이런 거라면 그냥 대충 정리해놓고 몇 달 쉬다가 뭐 여름 지나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뭐 인생 긴데 경기가 정말 예상만큼 좋아지고 뭐 어떤 인플레 위험이 없더라. 인플레 위험은 점점 굳혀서 진짜 일시적이더라. 이렇게 되면 레벨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 때 워낙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것들이 사실 그 정리해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레거시 산업들 은행 같은 데서 필요 없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던 그런 것들 한꺼번에 작년에 정리를 하고 이런 미국에 굉장히 많은 해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점들이 많아서 지금 1분기 이익이 30% 가까이 늘어났고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1분기는 아직 다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나게 생산성이 사실은 좋아진 거죠. 좋아지면서 그런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인건비 감축, 출장비 감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출장비를 엄청나게 아꼈더라고요. 안 나가니까 아끼, 네. 본의 아니게 아끼게 된 거죠. 제가 삼성전자를 출입을 해서 예전에 출입을 올해 한 5, 6년을 출입했는데 그래서 삼성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1조를 확 넘게 아꼈더라고요. 출장비로? 네. 그러니까 CES나 이런 데 안 나갔으니까. 예, 안 나가니까. 그렇군요. 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서 했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그렇죠? 아니요, 그럼 뭐 괜찮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하시는 유튜브 제가 대신 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와서 좀 삼포 틀면서 인사 좀 하세요. 제가 뭐 실력이 사실 없어서요. 다 물어보면서 물어봐서 이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기자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전문가들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정리를 해서 편한 말로 전해주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 듣는 얘기죠. 제 얘기가. 그럼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면 알죠. 저도 업계에 이제 20년 이상 기자 생활했고요. 또 금융 쪽의 경력들도 많기 때문에 만나보면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예. 제가 그 정도 위치는 아니지만 들으면 아는 정도의 위치. 서당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못 듣던 얘기 하는데 반박이 좀 어려운 그런 얘기 하는 분. 이거 이상한 근데 맞네 논리적으로. 그렇지. 이런 희한한 뷰가 있는데, 이거 대단한 이런 뷰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네. 네. 자,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기자님, 오랜만에 나와서 좋은 선물 해주시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